네. 안녕하세요. 나 홍유라. 아니, 김희정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만나서 할 얘기 있는데. 나한테요? 지금 만나요. 10분이면 돼요. 나한테 무슨 일이에요?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나 돈 주면 제니스가 원하는 거 내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게 뭔데요? 나한테 관심 있잖아요. 가짠 거 알아요. 아, 홍세라고 벌써 말했어요? 아, 입산년. 홍세라한테 젊은 비서 얘기했다던데. 그 비서에 대해서 더 아는 거 있어요? 맨 입으론 안 되죠. 아는 게 있긴 해요? 아는 게 없으니까 직접 만나보면 되잖아요. 비서 보여드릴게요. 내가 비서랑 약속 잡을 테니까 나와요. 나와서 직접 봐요. 대신 나 돈 줘요. 우선 약속부터 잡아요. 그날 만나고 나서 줄게요. 난 성금 아니면 거래 안 하는데. 비서, 안 궁금해요? 근데 저 양복 많은데 안 사주셔도 돼요. 내가 사주고 싶어서 그래. 9번 보면 내 아들이 생각나서. 우리 아들도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9번처럼 아주 좋은 아들이 됐을 텐데. 그럼 제가 오늘 아들 노릇할게요. 1일 아들 어떠세요? 아, 고마워. 이거 어때? 좋은데요? 어때요? 저 괜찮아요? 정말 너무 멋있다. 아드님이 어머님 닮아서 아주 미남이고 멋있으세요. 아, 그래요? 저희 어머니 아주 미인이시죠? 네, 아드님의 어머님 판박이세요. 갈아입고 나올게요. 혜준 씨. 왔어요? 어서 와. 두 분 너무 다정하셔서 진짜 아들이랑 엄마인 줄 알겠어요. 어, 질투예요? 네. 아, 제 건 골랐으니까 이제 두 분 거 사러 가요. 이거 어떠세요? 볼까? 네. 오, 잘 어울리세요. 그죠? 너무 예뻐요. 아, 이거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내가 받아도 되나? 아, 그럼요. 아들이 선물해 드리는 건데. 아들. 아, 오늘 제가 1일 아들 하기로 했어요. 혜준이는 뭐 좋아해? 뭐 저는 뭐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습니다. 사실 엄마가 해주신 거 제일 좋아해요. 그래? 다음엔 혜준 씨 어머니도 같이 만나요. 그래요. 아, 오늘 제가 1일 아들이니까 아들이랑 하고 싶으셨던 거 다 해요, 우리.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저, 이거 좀 드셔보세요. 제니스도 이거 먹어요. 맛있어. 혜준 씨도 먹어요. 아, 고마워요. 많이 먹어요. 명호 씨, 내가 이렇게 웃어도 될까? 행복해도 될까? 두 아이한테 또 상처를 주는 게 아닐까. 캐리도 드세요.
제니스가 남자 보는 눈이 제대로네. 뭐 제가 또 뭐 좀 그렇죠. 아, 제가 남자 보는 눈 엄마 닮았나 봐요. 제 이상형이 실은 아빠 같은 남자거든요. 제니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은 없는데 엄마가 아빠에게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자상하고 좋은 분이셨대요. 혜준 씨처럼. 다행이다. 제니스 아버지를 닮아서. 맞아. 혜준이 넌 명호 씨. 네 아버지 정말로 많이 닮았어. 캐리. 응? 우시는 거예요? 어, 아니야. 오늘 뭐 들어갔나? 아, 자, 먹자. 네. 둘이 생선 좋아하니? 네. 아유, 출출하다. 미세수정, 나도 밥 줘. 네, 앉아요. 당신 법 없어요. 밥 먹고 싶으면 이혼합의서에 사인부터 해요. 애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다. 미세수정, 즉석밥 돌려. 없다고! 애 앞에서 험한 말 주고받기 싫으니까 나가요. 정말... 먹는 것 같고 치사하다, 치사해. 도리야, 눈치 보지 말고 먹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아우, 더럽게 정말. 저 때문에 아버지 밥 안 주시는 거예요? 아, 아니야. 사람은... 잘못하면 반성을 해야 되는데 네 아버지는 반성할 줄 몰라서 안 주는 거야. 어른이든 어린이든 스스로 한 일에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도리 때문 아니니까 오여 먹어. 먹는 거로 고문하겠다 이 말이지. 그깟 밥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이 구제명이가 그렇게 쉽게 쫓겨날 것 같아? 아유, 배고파. 오늘 정말 즐거웠어. 고마워. 앞으로도 아들 필요하시면 언제든 부르세요. 제가 아들 노릇할게요. 그럼 난 혜준 씨 어머니한테 딸 노릇해드려야겠다. 이야, 우리 엄마 완전 행복하시겠다. 잠시만요. 네? 김희정이에요. 내일 11시에 아까 카페에서 그 비서 만나기로 했어요. 알겠어요. 누구? 일렉이요. 이제 둘이 데이트해. 난 여기서 그만 퇴장할게. 저녁 같이 드세요. 그러세요. 얘기도 더 하시고. 일이 있어. 즐거운 시간 보내.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혜준 씨 혹시 홍유라 본 적 있어요? 세라 언니요? 세라네 집에서 한번 봤어요. 어땠어요? 뭐 좀 이상한 점 없었어요? 이상한 점? 세란의 식구랑은 좀 다른 분위기랄까? 발랄했어요. 왜요? 그냥 좀 갑자기 궁금해서요. 다른 얘기예요. 우리 얘기.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안 받아. 저번 다신 안 볼 생각인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정해? 30년 만에 만난 부모한테 어떻게 편지 한 장 달랑 써놓고 야반도주를 하냐고. 유라한테 시간을 좀 주면 어때? 걔도 우리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
피부치라고 바로 정 붙고 그러진 않잖아. 어디서 뭘 하는지는 알아야지. 돈도 없을 텐데. 돈 있어요. 네가 어떻게 알아? 현금 봉투 있는 거 봤어요. 누구한테 받은 건지. 누구한테 봤다니? 수상하지 않아요? 뭐가? 김희정이 진짜 홍유라가 맞긴 맞아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가짜라는 말이야? 유전자 검사까지 다 했잖아. 그냥 찜찜해서요. 너 어떻게 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엄마도 처음에는 김희정이 홍유라인 거 안 믿게 하셨잖아요. 너 뭐라도 아는 거야? 제가 뭘 알아요? 난 그냥 처음부터 홍유라가 싫었으니까는 말이에요. 가짜란 거 알면 너 진짜 홍유라 찾느라 난리법석 떨겠지.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서 재산이라도 미리 빼돌려야 돼. 내가 제2그룹에 기여한 바가 얼만데 적어도 조회사 재산의 절반은 갖고 나가야지. 일단 의료기 매장이랑 치킨집부터 내 이름으로 확실히 돌려야겠어. 옷 샀어? 아, 이거 캐리님이 사줬어요. 캐리가? 네, 이거 사양하기 그래서 일단 받았어요. 잘했어. 그래, 아들한테 옷 한 벌 해주고 싶었을 거야. 또 뭐 했어? 뭐 차 마시고 쇼핑하고 밥 먹고 얘기하고. 너도 뭐 사드리지 왜? 스카프 사드렸어요. 이건 엄마 거. 어머, 내 것도 있어? 그럼요, 제일 먼저 챙겼죠. 내가 해준 이 생모라는 거 서은아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저 회사님도 그렇게 해주세요.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해준아. 너랑 캐리 사이에서 엄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그럼 제가 오늘 아들 노릇할게요. 일일 아들 어떠세요? 아, 고마워. 저희 어머니 아주 미인이시죠? 네. 아드님의 어머님 판박이세요. 명호 씨, 나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어. 내일 홍유라를 만난다고? 응, 만나서 직접 확인하는 게 나아. 괜히 엄마 의심했다 말았다 하는 것도 피곤하고. 근데 가짜를 왜 심었을까? 아니 뭐 가짜 홍유라가 필요한 사람이겠지? 가짜 홍유라가 왜 필요해? 진짜 홍유라를 숨기기 위해서 아닐까? 그럼 진짜 홍유라가 살아있다는 거야? 김희정이 가짜면 진짜 홍유라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어? 내일 그 비서 만나면 물어봐. 응. 거기 장미다방이죠. 저 유라 엄마. 아니, 김희정 엄마예요. 혹시 희정이한테 연락 온 거 없어요? 그럼 본 사람도 없대요. 미안해요, 귀찮게 해서. 근데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요.
저기 혹시 희정이한테 연락 오면 엄마한테 꼭 연락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네. 네. 유라, 대체 어디 간 거야? 어? CCTV에 뭐 나온 거 있어? 사거리까진 찍혔는데 그 후로는 안 찍혔어. 당신 인맥 총 동원해서라도 꼭 찾아내야 돼. 경찰 쪽에 아는 사람 많잖아. 지인들한테 얘기 다 해놨으니까 연락 올 거야. 근데 유라가 우리를 피하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 시골집에도 안 가고 대체 어디 간 거야? 실종신고라도 해야 되나? 절대 못 찾을 거예요. 언제까지 술만 퍼마실 거야? 내가 맨정신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빠가 태어났는데도 오빠한테 가보지도 못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오빠도 못 만나는데요? 엄마가 나만 살자고 그랬어? 이 집 때문이잖아요. 홍리를 막년들에 지키겠다고.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오빠한테 무슨 짓까지 했는데. 둘 다 그만해. 세라야, 혜준이 이런다고 안 돌아와. 얼른 마음 추스리고 다른 남자 만나. 혜준이 보란 듯이. 다른 남자 필요 없어요. 유라의 세라까지. 우리 집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오늘 혜준 씨 회사 나오기로 했어요. 벌써 복귀야? 아니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하려고요. 회장 자리 때문에 그래? 원래 혜준 씨 자리잖아.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아니, 원수의 아들인 건 변함없잖아. 어렵게 경영권 가져왔는데. 그렇게 해. 어머니. 구혜준이랑 의논해서 결정해. 아니, 그럼 복수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허무하게? 복수 끝나면 토론토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돌아가요, 다 같이. 엄마한테 조금만 시간을 줘. 나중에 너희한테 할 얘기가 있어. 우리 아들 슈트 빨봐. 모델이 울고 가겠네. 아, 제가 또 엄마 닮아서 오빠라는 기가 막히죠. 이거 캐리님이 사주신 거예요? 아, 그래? 너한테 딱이다. 근데 어디 가는데? 아, 제니스 만나서 회사 문제 의논 좀 하려고요. 아직 회복 중인데? 너무 급하게 일 시작하지 마. 엄만 너 더 쉬었으면 좋겠어.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제니스랑 열심히 해서 제이그룹 업계 1위로 다시 올려놔야죠. 두 능력자가 있으니 뭔들 못해.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면서 그저 혜준이밖에 모르지. 그러다 뒤통수 맞으면 골로 가는 거야. 김희정 만나고 올게. 어.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30분이나 지났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전화도 없고.
소리 제니스. 돈만 먹고 튀어서. 오, 역시 부자. 아니, 바람 맞았다고? 연락해 봤어? 공중전화를 전화를 걸어서 번호를 몰라. 번호 안 알려주려고 한 거 보면 처음부터 돈 뜯어내려고 한 거야. 아니, 비서 얼굴 보여주는 게 뭐 어렵다고 그걸 사기를 쳐. 비서에겐 맞나 모르겠어. 그것도 거짓말했지. 그건 그렇네. 김희정 쪽은 그만 털어버리자. 우리가 신경 쓸 일 아니야. 희준 씨. 오랜만입니다. 축하해요, 태어난 거. 고마워요. 얘기해. 야,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회장님 포스 제대로 나는데요? 놀리지 말아요. 나이 들어 보이는 거 더 싫어요. 아니, 내가 무슨 회장님 놀렸다가 큰일 나게요? 혜준 씨 몸 다 회복하면 여기를 출근해요. 난 혜준 씨 핑계로 좀 놀게. 나도 나이 들어 보이는 거 싫어요. 그리고 나 아직 환자예요. 아니, 잠깐만. 아니, 회장 자리에 앉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책임감 없이 도망칠 생각이나 하고. 뭐, 그럼 반반해요. 공동 CEO? 내가 이렇게 쉬운 남자인 줄 알아요? 신제품인가요? 네, 착용감을 높였어요. 한번 봐요. 아, 색깔 이쁜데요? 다른 색도 한번 볼래요? 네. 그레이 한번 볼까요? 여보세요? 뭐? 그분이 왔다고? 아빠 얼굴 어떻게 봐? 근데 지금 아니면 또 언제 봐? 오빠. 살아요. 이제 다 나은 거야? 거의. 다행이다. 설아. 오빠 모르겠지? 그러니까 아무 내색 안 하는 거야. 알면 나 절대 안 볼 거야. 오빠, 나 보는 거 싫지?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가 한 짓 다 들었지?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집이랑 병원 캐리 때문에 다 넘어가게 생겨서 엄마 아빠가 제정신이 아니셨나 봐. 내가 말려도 소용없었어. 알아. 얘기 안 해도 돼. 미안해, 오빠. 세라야, 나는 너한테 좋은 사람이 아니야. 널 망치는 사람이야. 나 때문에 네가 망가지는 거 싫어. 오빠가 망치는 거 아니야. 제니스가. 세라야. 나보다 널 더 많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만나. 나보다 좋은 사람이 있을 거야. 오빠가 제니스 아닌 다른 여자 사랑한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거야. 이상하게 제니스 용납이 안 돼.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오빠가 만에 하나 제니스랑 헤어지는 일이 있어도 너한테는 안 돌아가. 그러니까 이제 그만 미련 버려. 잘 어울리세요, 스카프. 조 회사님도요. 다음엔 제니스랑 혜준이랑 넷이 같이 만나요. 네. 어쩐 일로 오셨어요? 혜준이 어릴 때 사진들이에요.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요. 고마워요. 이렇게라도 캐리가 위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강호야. 왜? 치킨집에 무슨 일 있어? 회장님이 왜? 뭐? 명의 이전? 매장 개업 후에 매장 관리는 내가 맡아서 해온 거다. 알았지? 회장님은 매장 개업하고 한두 번밖에 안 오셨잖아요. 같은 말 반복하는 건 나 아주 싫어한다. 네가 적극적으로 날 도와야 프랜차이즈 사업 너한테 맡길 거 아니야. 사무소 위조 공모하다 걸리면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그 간이 콩할 말에서는 싫은 마! 나 혼자 할 테니까. 대신 입담으로 보안 유지. 보안 유지? 그래, 보안은 생명이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인감이 왜 여기 있어? 매출을 관리하는 중이었어. 신제품 시식해보세요. 하원이가 말해봐. 회장님이 관리하던 것처럼 매장 장부 위조만 해주면 야! 부사장 자리 준다고 하시면서 저를 계속 매수하시려고. 야, 내가 언제 어디서 모함이야? 당신 정말 갱생불가구나. 에라이, 닭보다도 못한 인간아! 네, 사모님. 구회장 짐 전부 싸서 밖에 내놔. 네. 앞으로 인간 집으로 절대로 들여보내지 말고. 네. 내는 뭐 안 해야? 당신 이러는 법이 어딨어? 이 집이 당신 거기만 해. 반은 내 거야. 큰어머니, 아버지랑 싸워요? 아니야. 아, 도리, 올라가서 놀아. 애 앞에서 정말 이래야겠어? 내가 애 보기 부끄러워서 진짜. 당신이 부끄러움을 알아? 미스 송, 대용량 쓰레기 봉투 가져와. 자, 회장. 지가 언제쯤 회장, 아직까지 집에서 회장 놀이야. 아니, 사람이, 당신 혼인계약서 믿고 이래? 잘하네. 기억하지, 당신? 혼외자 만들 경우 맨몸으로 쫓겨난다는 조항. 우리 엄마가 괜히 혼인계약서를 만들었겠어? 당신도 당신 엄마랑 똑같지. 나 이용해 먹고 버리는 거지. 혜준이 키워줄 허수아비로 날 선택한 거야. 그렇지?
아닌 거 당신이 더 잘 알아.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회사 경영 맡긴으로 당신 비자금 얼마나 빼돌렸어. 도리 엄마한테 준 2% 주식으로 당신 재산 분할은 끝이야. 그래? 난 처음부터 이 집 하인이었어. 머슴이었다고. 제이그룹 나한테 맡긴 것도 회사 잘 키워서 혜준이한테 물려주게 할 생각이었던 거지. 이 집에서 대체 난 뭐야? 더러운 수법으로 키운 회사가 뭐가 자랑이라고. 우리한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여? 그것도 혜준이 친아버지를. 우린 이미 끝났어. 내가 안 죽였어. 그러는 당신은 그 뜨거운 치킨으로 내 싸대기를 날려? 이거 살인미수야. 지금도 화끈거리고 아파 죽겠다고. 근데 더 맞고 싶어? 억울하면 고소해요. 그래, 억울해. 혜준이는 싸고 돌면서 30년 넘게 같이 산 남편은 살인자 취급이라고 말이야. 당신은 뭘 잘했는데? 그래도 난 당신 사랑했어. 사랑해서 당신하고 결혼한 거야. 그래서 돌이 났어? 자기 핏줄 하나 갖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지. 그거 하나 이해 못해줘? 둘이야, 거기서 뭐해? 둘이야, 왜 울어? 언니, 큰 아버지랑 아버지 싸워요. 뭐? 당신이 이런 식이면 내가 혜준이 생모 누군지 다 볼 거야. 입 닥쳐요. 왜? 뭐가 무서워서 말을 못해? 무서울 거 하나 없어. 언젠가 내 입으로 혜준이한테 다 말해줄 거야. 속으론 뺏길까봐 벌벌 떨면서 당신도 인정해. 혜준이 생모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엄마 행세 그만하고 생모한테 혜준이 반납하라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살아계시다고? 명호 씨, 우리 혜준이 잘생겼지? 실물 보면 더 멋있고 잘생겼어. 앞으로 우리 혜준이 상처받는 일 없게 내가 지켜줄 거야. 유진 가고 싶다고 했던 세상 끝 등대마을. 아르헨티나 있는 마을? 네가 우리 유라 빼돌렸니? 네가 우리 유라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뭐라고 한 거야? 캐리님 아들 30년 전에 죽었다고 들었는데. 조 여사님도 캐리 아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던데. 난 절대로 내 발로 안 나가. 조 여사 마음 약한 거 내가 다 알아. 말로만 큰소리 치는 거. 난 두 사람만 좋으면 올해 안에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혼자 너무 앞서갔나? 산모들 명단 중에 내 친어머니가 있는 거야. 참이야? 참이야, 캐리인데?